성경 속에서 복음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속사람에 관련된 것인데 이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양육반에서는 익숙한 이 마음의 지층입니다. 인간의 의식세계, 속사람, 이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이 땅의 토양에 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종의 지층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느냐면 먼저 위에 있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가까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 심해가 있죠. 빛깔이 다르고 빛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 그곳에서 사는 그 어군들이 달라집니다. 역시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이 본능,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은 가장 얕은 곳에 있는 거고요. 이성이 그 다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성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얕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지층을 따라 내려가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아래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위의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본능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고 또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고 또 본능과 이성과 감정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우리는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의 정체성이 있고 또 자기의 중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를 주장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신호를 위반한 것, 그 행위가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어두움, 내 안에 있는 힘입니다. 인격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능과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나의 자아를 사로잡아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건 애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성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서도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요 인상은 저렇게 생겼어도 말은 함부로 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무슨 말이죠? 그에게도 애정과 긍휼이 있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인 조차도 병인 양하여 죄는 이 사랑조차도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걸림돌은 딱 하나예요. 내 자아가 블로킹을 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블로킹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뭐 오늘도 설교가 얼마나 긴가 한번 보겠어. 벌써 자아가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틀렸어요. 오면서 아침에 차를 세우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나 예배 대충 드릴 거야. 저런 척하고 있을 거야.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감정이든지 본능이든지 어디선가 블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배하는 건 자아고요. 자아를 조정하는 것은 죄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이 허허로워요. 아내도 한국 방문하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저녁도 못 먹었고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왔는데 왠지 마음이 허허로운데 이상한 게 말씀이 집중이 잘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 그건 뭐예요? 블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까지 깊은 곳까지 그냥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DNA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이 되는 그 십자가 은혜가 마치 DNA처럼 내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본능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때로 솟아오르는 쓰고 과거의 쓰라린 트라우마와 감정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오고 가고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마음의 빛깔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층을 잡으시고 은혜의 왕노릇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접속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어느새 꽃이 피어 만발하고 어느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의 성소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